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강의를 맡고 있는 김상현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소방설 관리사 필기 교과목 중에서 제첫 번째 과목이죠. 소방 안전 관리 및 화재 역학.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목차를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출제 기준을 좀 아셔야 되겠죠? 예, 출제 기준하고요. 그다음에 출제 경향문서, 그리고 이제 어떻게 효율적으로 학습 순서를 정할 것인가, 이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단 말이죠. 전체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를 갖다 보게 되면 자, 1번부터 25번까지 해당이 되는데 2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1과목은 25문제. 그리고 이제 배정된 시간이 자, 25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문제당 1분이란 얘기죠. 이거는 뭐냐면 문제를 풀고 우리가 이제 그 마킹까지 다 끝내는 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봐야 될 부분이 또 있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전체로 다 보면 좋겠지만 순서가 있다는 얘기, 우선순위가 항상 공부는요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잡아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물론 이제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똑같이 이제 균등하게 이렇게 주겠지만, 자, 그렇지 않았을 때는 이제 가장 우선으로 해서 이제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차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 이런 순서로 보시는 게 좋고요. 물론 이게 이제 앞에 부분을 알아야 뒷부분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중요도가 낮더라도 앞에서부터 이렇게 차례를 봐야 되겠죠. 근데 그런 거에 아니고, 자, 파트가 이렇게 완전히 분리됐다면, 자, 우리가 공부할 때는 뭐예요? 중요도가 높은 것부터 보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출제 기준인데요. 출제 기준. 그러니까 소방 안전 관리론하고 화재 역학하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사실 이제 소방 안전 관리론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기사 때 공부했던 소방원론하고 이제 유사한 게좀 많아요. 근데 소방원론보다도 조금 더 깊게 들어갈 뿐이고요. 화재 역학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좀 생소한 그런 용기에 많고, 그다음에 기술사에서 좀 다루는 그런 개념들이 또 들어왔다 보니까 화재 역학을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시는데 어려움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화재 역학을 잘 해놓으시면 안전관리론 이 1과목에서는 점수가 어쨌든 이제 따는 양상이죠. 점수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는 거예요. 보면은 이제 연소가 있고요. 그다음에 소화, 화재 예방 관리,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자, 인원 수용 및 피난 계획 이렇게 일단은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연소에는 이제 연소 이론, 연소 범위, 연소 시 이상 현상.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전체적으로 자, 기사 필기 때도 많이 들어봤던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연소 이론에 관련된 거. 연소 이론은 우리 이제 가연물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체라든가 액체라든가 자, 기체 연소 형태 달라지고. 그다음에 연소의 뭐 3요소라든가 연소의 4요소 이런 것들이 막 등장하겠죠. 그다음에 연소 범위 관련해서는 다른 말로 폭발 범위라고 하는데 각종 가연물에 뭐가 존재한다? 연소 범위가 존재하게 된다. 그러면 그런 특성을 또 아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연소 시 이상 연상에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어떤 것 같다 기억해야 돼요. 역화, 그죠? 자, 백파이어. 자, 그런 거.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황염도 있고, 그렇죠? 옐로우 딥이라는 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소화 관련해서는 이제 소화 이론 및 소화 약제인데, 자, 이 부분은 이제 약제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자, 여기에 이제 기재를 해원과 같이 중복 효과가 있어요. 소방 수리학, 약제화학, 소방 전기인데 여기서 이 약제화학에 관련된 부분이 출제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얘가 지금 뭐예요? 출제가 많이 되고 있단 말이죠. 질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소방 안전 관리로서도 이 소화에 관련된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부분이 중복 효과예요. 자,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요거를 갖다가 안전관리에서 한번 보고 그다음에 자, 이 과목인 수리학, 약제, 전기 여기서 또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상당히 중복이 되기 때문에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공부할 때. 그래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화재 예방 관리 부분에서는 이제 폭발 방폭에 관련된 그런과 화재 이론. 그 다음 우연물의 종류 및 성상인데, 자, 요 성상이라는 것은 우연물의 자, 성질. 그렇죠? 자, 그에 따른 뭐 상태. 요런 것들을 나타내겠죠. 성질과 상태다. 그래서 주목되는 교과가 바로 우연물의 성상 및 시설 기준입니다. 아셨죠? 성질 상태를 나타낸다, 이런 얘기. 자, 그러다 보니까, 요 우연물의 성상 시설 기준에서, 요걸 다루는 내용을 갖다 보면, 요것도 이제 이렇게 또 중복이 되겠죠. 그죠? 상황에 중복이 되는, 자, 그런 부분이 또 존재한다. 그 다음,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에서, 여기는 이제 건축 방제 및 피난인데요. 네, 소방 관련 법령이고요. 자, 이 부분은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요. 예, 특히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관련해서 이건 중요한데, 자, 왜 중요하냐면 이 부분이 바로 어디에 출제가 되기 때문에 실기에도 출제가 된다. 실기 2차. 실기에 출제되는데, 대표적인 과목이 뭡니까? 자,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이죠. 소방시설의 점검 실무 행정에 출제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학습을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인원 수용 및 피난 계획. 마찬가지로 건축 방제 및 피난에서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이제 그 교재 챕터 있잖아요. 그죠? 예, 교재 있는 챕터를 기준해서 이렇게 분리를 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이제 소방 안전 관리론. 그래서 요렇게 중복되는 교과, 요런 것들은 한번 보면, 아, 저것까지 같이 되는구나. 그죠? 그 다음에 화재 역학에 관련된 부분은, 이제 화재 성상 및 화재 하중, 연소 독도, 열 전달 화염 확산, 그 다음 연소 생성물, 구획 화재, 연기 생성 및 이동.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화재 역학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화재 성상 및 화재 하중은 이제 보면, 건축 방제 피난 또 들어가고요. 건축물의 화재 성상이 있어. 건축물의 화재 성상.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게 내화 구조냐 목조 구조냐에 따라서 이게 화재 성상이 달라지겠죠. 그죠? 근틀로. 그다음에 연소 속도, 에너지 방출 속도, 화재 성장 3요소, 건축물의 화재 역학. 그다음에 열 전달 및 화염 확산에 관련해서는 이제 건축물의 화재 성상하고요. 열 및 연기 유동의 특성에 관련된 게 또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보면은 이제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연소 생성물 관련해 가지고 생성물과 특성, 그다음에 구획 화재, 건축물의 화재 성상. 네, 구획 화재. 마찬가지예요. 내화 구조냐 목조 건축물에 따라서 얘가 성상이 달라진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다음 연기 생성물 이동, 열 및 연기의 특성이다. 그러니까 열 및 연기 유동의 특성이 지금 이제 분야가 어떻게 해요? 자, 겹치는 분야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요 파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중요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말씀을 또 드릴 수도 있는 거죠. 자, 요게 이제 화재 역학. 근데 화재 역학은 이제 계산 문제도 출제가 되기 때문에 계산도. 그래서 우리 이제 계산 공식 암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계산 공식. 그래서 이 계산 공식은 이제 뭐 전도에 관련한 거, 대조에 관한 거, 복사에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에너지 방출 속도에 관련된 거, 연소 속도에 관련된 거. 자,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관련된 공식이 우리 이제 교재에 수록이 돼 있으니까 그 계산된 공식, 그것만 잘 숙지를 하시면 이 계산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거 가지고 문제를 다 풀 수 있으니까 이게 출제 법입니다. 자, 그럼 이제 출제 경향을 한번 보죠. 어떤 부분에서 출제가 많이 되느냐라고 봤을 때 소방 안전 관리로는, 자, 아무래도 이제 연소 분야가 출제 경향이 높습니다. 연소가. 그러니까 4개에서 5개 정도가 보통 평균적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소화 관련해서는 2~3개가 출제가 돼요. 근데 이 소화에 관련된 부분은 우리 이제 몇 과목, 2과목이 또 있잖아요. 그죠? 2과목에서는 출제가 좀 많이 됩니다. 그러니까 6문제 이상이 출제가 돼요. 많이 나올 때 8개도 나오는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6개에서 8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자, 그러하기 때문에 1과목에서는 비중이 좀 줄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 화재 예방 관리 관련해가지고 하나, 두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에서 건축 방제 관련해서 3~4개. 자,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건축 방제 관련해서. 그다음 인원 수용 및 피난 계획 관련해 가지고 여기도 이제 한두 개 정도가 자, 출제가 된다. 자, 물론 이것도 이제 같은 이런 이제 범위에 들어 있죠. 그죠? 이렇게. 자,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화재 성상 및 화재 하중 관련해 가지고 안 나올 땐 안 나오는데 하나 정도. 그다음 연소 속도. 자, 하나에서 두 개 정도. 열 전달 화염 확산. 여기는 이제 두 개에서 세 개 정도가 출제가 된다. 그다음 연소 생성물 두세 개가 나오고요. 구획 화재 두세 개, 연기 생성 및 이동 한두 개. 그러니까 이제 화재 역학에 관련된 부분은 요거 빼고 나머지는 이제 골고루 이렇게 출제가 된다. 그렇죠? 그중에서도 자, 이 부분에 이제 비중이 높죠. 열 전달 화염 확산, 연소 생성물, 이제 구획 화재. 여기 관련해서 또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되겠죠. 그죠? 전체로 보면 이렇게 됩니다. 화재 역학은.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순서를 갖다 잡을 때, 효율적인 학습 순서를 갖다 봤을 때, 연소 및 소화가 있어요. 요거는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거죠. 연소 및 소화 잡고, 그 다음에 건축물 소방 안전 기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열 전달 화염 확산. 자, 그리고 구획 화재. 그러니까 큰 틀로 보면 이렇게 이제 한 네 가지 정도를 잡게 되면, 그죠? 네 개 정도 잡고 되면, 우선순위가 이제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연소미 소화하고, 그 다음에 건축물 소방 안전하고, 열전달 화염 확산,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획화재. 이렇게. 그러니까, 나름대로 요거 네 챕터를 딱 구분을 해드렸으니까, 요거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순서를 한번 잡아보세요. 자, 합쳐서 여섯 개, 여덟 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서너 개 나오고, 자, 두세 개, 여기는 두세 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자, 최소치로만 잡아도 지금 보면은 9개다가 11개다가 여기는 13개가 되는 거죠. 그죠? 기본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게. 그다음에 맥시멈 잡았을 때는 뭐예요? 12개, 15개, 18개. 그죠? 맥시멈으로 18개. 이렇게 됩니다. 부산 자체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평균치를 잡았을 때는 한 15문제 정도가 여기서 출제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전체 평균을 갖다 봤을 때는. 그래서 전체 중에서 우리 25개 중에서 15개. 자, 그러면 얘는 몇 점이에요? 60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갖다 집중적으로 하게 되면 60점 확보가 된다. 그죠? 근데 이 우리 1과목에서는 보통 목표라는 점수를 80점 이상을 잡으셔야 돼요. 최소 80점 맞아야 된다. 그죠? 그래야지 나머지 과목에서 이제 보통 과락이 많이 나오는 과목이 있거든요. 과락이 많이 나오는 거. 그러면 대표적인 게 이 과목이잖아요. 수리학, 약체, 전기. 그 다음에 위험물 관련해서, 소방 관련, 법령 관련해서, 그 다음에 구조원리 관련해서. 1과목에서 과락이 나온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과락이 나왔다 그러면 공부 진짜 안 하신 겁니다. 나올 수가 없어요. 과락 자체가. 여기서는. 왜? 다섯 과목 중에서 제일 쉽기 때문에. 네, 그쵸? 그러다 보니까 최소 80점 맞아야 된다. 그러면 중점도 해야 될 부분을 잡아놓고 요거 외에 나머지 부분을 조금씩 보시면 80점은 어려운 점수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두 파트를 일단 집중적으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순서 이렇게 잡아서 들어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1과목은 자신 있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한 것만큼 이제 점수가 나오는 과목에 여러분들 시간을 투자한 것만큼 나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노력에 대해서 배신하지 않는 그런 과목이다. 그러니까 난이도가 아무리 높게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한 것만큼 점수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제 제 1과목을 먼저 공부하시는 것이 더 편하실 수 있다. 그렇죠? 그래야지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다 시간을 집중 투자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 남았을 때 다른 과목에 또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더 네, 늘려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드렸으니까요. 이걸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본 강의 들으실 때 자, 우선순위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